들어주세요. KCC 인스타그램에서 팬 그 미팅 한다고 그래가지고 될까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라거나를 좋아합니다. 정창현 화이팅! 정창현 용기는 화이팅! 오늘 팬즈데이로 황선수 보러 왔는데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잘 즐기다 담을게요. 나건 화이팅! 화이팅! 오랜만에 팬분들하고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봐요. 새로운 팀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좀 설레기도 하고 빨리 가서 팬분들 찾아뵙고 싶어요. 인사라든지 하트라든지 하나만 해주세요. 하트? 뭐 이런 거. 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팬즈데이라는 걸 해보는데 설레기도 하고요. 팬 여러분은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올 시즌 함께할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선수단 입장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라거나 선수님도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예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게 반갑습니다. 3년 전인가 한번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선별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못 오신 분들도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와주신 분들 오늘 선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포스트잇에 대한 질문을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선수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선수, 저 이제 고2인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설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 시즌 KCC 경기도 많이 응원해줘요. 우리 서현이 혹시 정창명 선수 말고 한 분에게 더 응원을 준다면 누가 있을까요? 전준범 선수? 공부 열심히 하고 농구장도 많이 와주고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서현아. 한 번 더 갈까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허웅 선수까지 갑니다. 네. 서현아 공부 열심히 하고 KCC 이지스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아! 누나가 많이 좋아한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이근희 선수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이근희 선수가 이번에 그 크로스컨트리 아시죠? 정말 힘든 훈련인데 자, 이근희 선수 1등의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끝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네, 1등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 1등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 이근희 선수 답변 충분했나요? 지금 거의 뭐 야, 이게 또 팬츠데이. 고맙습니다. 자, 라거나 선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 라거나 셀카 한 장 매우 원합니다. K-고니 이렇게 하셨어요. 소원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떻게 악수도 한번 해야지.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라거나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바로 앞에서. 결혼하고 싶어. 와, 지금 모두가 지금 놀랐어. I'm flattered, I'm very married. 이번에 허웅 선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웅 선수님 노래 불러주세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전화도 한 번 없었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떡해.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홍 선수만큼이나 노래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경상 선수.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노래 제대로 안 해? 이제 야간에 가서 운동할 거야. 빨리 나와.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 날.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김에 다른 팬분이 적어주셨어요. 다시 돌아온 전주 KCC 행복하다고 소리 질러주세요. 행복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현 선수에 걸맞게 또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승현 선수 애교가 있나요? 호랑이 애교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하나 둘 셋! 이승현 선수 본인이 애교 하셨으니까 나보다 더 애교 잘하는 사람 있다 직접 컨택해 주세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 둘 셋! 자 이제 나만 나갈 수 없잖아요. 또 한 명 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이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혹시 우리 통해서 라보나 선수 애교 한번 가능할까요? 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우리 라바나 선수 올스타전 때 촛돈춤 춰주세요 라고. 박수! 어허! 어우 섹시! 어머! 라바나 선수만 또 볼 수 없죠. 라바나 선수가 택하는 다른 좀 춤을 잘 추는 선수 한번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지와 나왔습니다. 김장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ike a drum, beating out of the night. 오! 느낌 있어! I'm gone, to the final weeks, I'm starting. 여기까지. 자, 김장 선수 기세를 이어서 한 명 더 가볼까? 김지현 선수가 추천하는 댄싱 머신. 저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떨렸었는데 팬분들이 불러서 사진도 같이 찍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면 받을 줄 몰라가지고 되게 떨렸는데 팬분이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셋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팬분들 진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첫 그 팬츠데이였는데 이렇게 팬분들 너무 너무 뜻깊은 날을 보내서 너무 자 B열에 계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앞으로 이런 팬분들과의 이런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해요. 다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기간을 해주고 또 순서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올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홈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네, 아, 영화도 재밌었어요. 팬들이랑 이제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 주로 많이 하셨어요? 신입 때부터 팬분이셨는데 오늘 또 옆에 이제 같이 앉게 돼가지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워낙 잘하시는 선수라 저희 팀에 꼭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적해가지고 팀 분위기랑 뭐 이제 뭐 정하려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 기량이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해서 잘 하시리라 믿어요. 화이팅! 화이팅! 우선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경기 보러 갈 테니까 항상 화이팅 하세요. 오늘 아까 연습 경기 14 당첨 첫 번째 당첨되신 혹시 경기 마치면 좋겠어요. 한번 기다려주시죠. 저희 스텝이 전창진 감독님 지금처럼 잘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KCC 화이팅! 이지스 KCC 이지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